밀린 세금이 얼마라고? 어? 아 예, 전세가 12가만이에다 군포가 30포에 공납세가 30도입니다요. 아이고 많이도 밀렸구만. 그래 언제까지 낸다더냐? 언제까지 낼 거냐고 모르신다? 아유 억울하지라. 너는 이미 팔고 없는데 전세가 12가만이라니요. 게다가 죽은 지 동생한테도 군포를 징수하더니 그것이 웬 말이요? 뭐라는 것이냐? 아 예, 억울하다 하옵니다. 뭣이야? 그래서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것이냐? 그런가 봅니다요. 여봐라, 저놈 입에서 억울하단 말이 안 나올 때까지 당장 옥에 가두어라. 옥에 가두랍신다. 예? 아유, 안 열어서 또 억울하지 않단께요. 그래? 그래야지. 그럼 예. 이제 세금을 잘 내겠느냐? 야, 내가 귀가 먹었나? 어째 잘 안 들린다? 에? 야, 잘 내겠어라. 오냐, 기특하구나. 그럼 내 한 달 말미를 줄 터이니 이자까지 쳐서 꼭 가져오너라. 알겠느냐? 아, 야, 한 달이라고라? 그것은 아니다 말씀이여라. 그 많은 걸 무슨 수로 한 달 안에 마련한단가요? 내년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어라. 뭐? 내년? 그럼 나라에 내는 세금은 내 돈으로 내란 말이냐? 어허, 내가 사람이 아무리 좋다지만 나더러 세금을 대신 내달란 말이냐? 예, 그러게 말입니다요. 원래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바라는 것이 백성들 아니겠습니까요? 안 되겠구나. 여봐라, 저놈을 다시 옥에 가두거라. 예. 아니여라, 나가 잘못했어라. 그럼 한 달 안에 밀린 세금을 다 내겠느냐? 야, 그러겠어라. 꼭 강하게 다뤄야 말을 듣지. 저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 자, 다음 사람 나오랍신다. 아이고, 이래 어쩌면 좋단가. 맛있다. 응? 하나 더. 오늘은 어째 죄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내가 부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사옵니다 사또. 이제야 백성들이 안장을 찾았구나. 진작 이랬어야지. 내가 억지 누명을 씌워 잡아들인 것도 아닌데 안 그러느냐? 아, 그렇긴 합니다만. 왜? 그 뭔 일이 있느냐? 아, 그게 저 사또. 아, 그러고 보니 형방이 안 보이네. 형방은 어디 갔냐? 포졸들도 하나도 안 보이고. 아, 예, 저 실은 저 얼마 전부터 세금을 못 낸 양민들이 하나둘씩 도주를 하는 바람에. 뭐야? 도주를 했다고? 아, 예, 그래서 도주한 죄인들을 축포하려고. 저 이런 고향 것들을 봤나? 세금을 안 내려고 도주를 해?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요. 당장 도주한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잡아들이도록 하거라. 아, 예, 사또. 근데 사또, 너 뭐야? 도주한 양민들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부족한데 이를 어쩝니까? 사재를 털어 충당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요. 그게 뭔 소리야? 도주한 자의 세금은 그 이웃에게 물게 하고 앞으로는 16살부터가 아니라 3살 먹은 사내 아이부터 군포를 징수하도록 하거라. 알아듣냐? 아, 예?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텐데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지들이 뭘 어쩌겠느냐? 잔말 말고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오너라. 아, 예, 알겠습니다 사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될 수가 있단가? 그래, 너 잘 만났다. 지금 사또께서 몸이 안 좋아 쉬셔야겠으니 방에 불 좀 지피거라. 야, 알겠어라. 여기도 빈집이네.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은 거야? 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넘겨버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뭔 일이래? 아직 어린아이 같던데 무슨 죄를 지어서 저리 쫓기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마을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좋겠다. 예, 나리. 아저, 연락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인데 한 번만 봐주셔. 그 아이네 결국 잡혔구만. 뭔 일인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아이고, 영마라, 영마라.
저자는 아까 그 아이를 쫓아가던 자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럼 일단 저자부터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그러자꾸나. 그리 된 것이군. 사정이야 어찌됐던 원님의 의자를 태워버리다니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 않나. 아, 도와주신다고 아니었소. 그것만 믿고 말씀드린 것인데 약속대로 우리 영만이 풀려나도록 도와주셔. 미안하게 됐네. 난 진짜 억울하게 잡혀간 줄 알았지. 그런 게 아니니 도와줄 방도가 없네. 뭐라고라? 사람이 어찌 그리 싫었소? 기껏 믿고 약을 했더니 다리 삐지줄. 내가 직접 갈 거구만. 지금부터 너희들은 다들 흩어져서 이곳 사또의 횡포가 어떤지 낱낱이 조사해오거라. 그리고 왜 그리 빈집이 많은지도 한번 알아보고. 예, 나리. 그리고 만수는 흑수에게 연을 띄우거라. 예, 나리. 죄인 서동마을 현감 조병만은 들으라. 백성들을 살피고 돌봐야 할 수령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그 죄를 오늘 물어야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사또다리? 저는 백성들의 재산을 임의로 뺏은 적이 없습니다. 뭐라? 네가 정녕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냐? 효동아, 저자의 죄상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거라. 예. 죄인 조병만은 나라에서 정한 세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였고 또 만 3세도 안 되는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을 하였으며 또한 죽은 자에게도 포를 징수하는 백걸징포, 또한 세금이 부담되어 도망한 자의 세까지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냐? 그것은 다 나라를 위해서. 뭐라? 네가 걷어들인 세로 사유재산을 늘리고 네 죄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고관 대작들에게 뇌물 바치는 데 쓰여진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오늘 현감 조병만의 죄상이 밝혀진 바 판결을 내리노라. 현감 조병만의 직위를 박탈하고 이방과 함께 유배 천리를 명하며 부당하게 늘린 사유재산을 몰수해 억울하게 빼앗긴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사또다리. 다시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예. 시끄럽다. 조용히 하거라. 그리고 앞으로 이 고을 수령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정무를 볼 것을 명한다.